용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들도 용서받기 원합니다. 너는 네 형제들과 좋은 시간만 보내고 왔구나. 네 원수는 사랑하지 않았구나.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음성을 듣고 나는 깊이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다. 그렇게 7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평양에 들어가도록 하셨다. 아니, 밀어넣으셨다고 한 말이 또 옳은 것 같다. 평양에서 몇몇의 당원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제가 여기 왜 왔는지 아십니까? 알죠? 왜 왔습니까? 약해지고 왔죠. 아니요. 약은 저 없어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려 왔습니다. 북한에서 사용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말에 놀란 것이다. 나는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재차 그들에게 말을 했다. 여러분을 용서하러 왔습니다. 무슨 용서? 6.25를 시작한 죄, 칼기를 폭발한 죄, 남북 어민들을 억류한 죄, 간첩들을 난파시킨 죄, 이렇게 나온 말에 모두 얼어붙었고 말하던 나도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순간 주님께 이것 말고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 그때 갑자기 내 입에서 이 말이 튀어나왔다.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전날이 무슨 요일이었죠? 대답이 없었다. 목요일입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하셨었는데 성만찬과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일입니다. 오, 우리도 알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올라가셔서 못 박히시고 매달려 있는 모습을 전하였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시면서 그 말 바로 뒤에 일본놈 빼놓고 북한놈 빼놓고 중국놈 빼놓고 라고 쓰여 있다고 말했다. 그런 것 없어요 라고 그들이 말을 했다. 저도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을 용서하려 왔습니다.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 듣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리고 우리는 헤어졌다. 출발하는 그 다음 날 뜻밖에도 그들이 호텔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했던 그 전날 밤의 이야기 대부분을 듣고 싶어 했다. 그들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들이 듣고 싶었던 말은 당신들은 죄인이다. 나는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느냐? 가 아니었다. 그들이 듣고 싶고 알고 싶은 것은 용서받은 은혜의
복음이었다.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누구를 욕할 수 있단 말인가? 많은 설교자들이 베드로를 욕한다. 발람을 욕한다. 가인을 욕하고 다윗의 죄악을 욕한다. 솔로몬을 욕한다.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가요? 우리가 북한의 공산당보다 나은가요? 아프간의 탈레반보다 일본인보다 법을 잘 지키고 있나요? 우리는 미국인들보다 더 양심적인가요? 우리도 죄인 아니었던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던 말씀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가요? 용서, 이것이 은혜 아니던가요?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는 은혜를 입힐 차례이다. 북한에 지각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느낀 것은 죄에 대한 불안감이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자 누구인가?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누가 저들에게 돌을 던지랴? 누가 저들에게 돌을 던지랴?